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일본으로 프리시즌 투어를 떠나면서 본격적인 아시아 투어 일정을 시작을 했고 바로 어제자로 토트넘 핫스퍼 선수단이 일본 현지에 도착을 하면서 주말에 있을 친선 경기에 대한 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 핫스퍼 선수들은 상당한 시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서 날렵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한국 시간으로 바로 어제 새벽 전용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 일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구단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의 전용 비행기에 탑승하는 장면을 업로드하면서 선수들의 모습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가장 먼저 비디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펼쳐질 프리시즌 비행기에 탑승을 해 제임스 메디슨, 벤 데이비스 등 절친들과 셀카를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은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을 통해 마침내 일본 현지에 도착을 했고 공항에 마중 나온 일본 현지 축구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토트넘 핫스퍼의 SNS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토트넘의 선수단은 일본 도착 당일인 어제 화요일에는 아무래도 장기간의 비행과 시차 문제가 있다 보니 별다른 훈련 없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동안의 휴식을 취한 뒤 오늘 수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훈련에 돌입을 한 토트넘의 선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 지역의 날씨는 최고 36도, 최저 28도로 한국보다는 대략 5도 이상 높은 고온의 굉장히 더운 날씨와 습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있어 그렇게 좋은 환경의 날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토트넘 핫스퍼의 선수들은 개의치 않고 훈련에 돌입해 전술 훈련과 실전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잠깐 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위협적인 측면 크로스를 대한 클루셉스키 선수가 다이렉트로 받아먹는 모습도 비디오에 나왔는데 훈련 영상만 봤을 때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다행입니다. 또한 토트넘 선수들은 필드에서의 훈련과 별개로 헬스장에서 웨이트 훈련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축구 실전 감각 훈련까지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의 주말 경기력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본 국가대표 감독인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때 일본 J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 감독으로서 일본 축구계와 큰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일본 투어는 J리그 출신 감독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신을 워낙 잘 알고 있는 일본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축구를 더 높은 수준에서 제대로 보여주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토트넘의 공식 SNS에서 업로드한 사진들을 보면 현재 일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토트넘 선수단의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표정 또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본 투어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 한켠으로는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프리시즌에 워낙 많은 1군 선수들이 빠지기 때문에 1군 후보 및 유수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조로의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 핫스퍼의 프리시즌에서 새로운 황태자로 거듭날 선수가 누가 될지 한국과 일본에서 있을 투어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